맞는데요. 네? 날 고소해요? 서면 쓰시고 본인 허락 없이 드셨다고요? 영등포 경찰서로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당장 불 끄러.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시애미를 고소할 수가 있어? 그럼 어머니는 우리 친정 엄마가 죽길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가 아닌 걸 알고 수익자 이름을 어머니로 바꿔요? 돈은 우리더러 내게 하고 보험금 5억은 어머니가 가지시겠다고요? 내가 운운할 새가 어디 있었어? 너 내가 오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잖니. 어머니, 우리 엄마가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 엄마가 영상에서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여기 드문 사람 없다. 어디서 버릇없이 소리 질러. 그 보험 내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제주는 고음이 부리고 돈은 네가 먹겠다는 거니? 네 엄마 생각도 못한 보험 내가 계약했다. 그러니 그 보험금 누가 봐도 내가 타는 게 맞잖아. 누가 지금 그 보험금 때문에 이래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이럴 수 없어요. 괜히 포장 떨지 말어. 사람 마음이야 다 똑같지.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보험금이 탄다는 거지. 니들이 부은 돈이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면 보험금 타면 내가 원금은 돌려주마. 어떻게 살아계신 엄마를 두고 그런 말을. 내가 틀린 말했어? 가망 없으시다면서.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무리 죽어버렸어야 했어요. 뭐야? 이것이 더 이상은 안 당해요. 아유 저녀는 나대로 죽으랬나. 독해도 어떻게 저렇게 독할 수가 있니 현우야. 왜 무슨 일이야? 나랑 얘기 좀 해. 엄마 왜 저러셔? 나야 어머니야?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 몰래 무슨 말 해서 우리 아들을 꼬드길라 그러니? 어머니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거 아들 하나 믿고 이러시나 본데요. 현우 씨 저랑 이혼하면 개털돼요. 자기 나랑 합칠 때 각서 쓴 거 기억나지? 당신 가족 때문에 또다시 이혼 소리 나오게 되면 전 재산 포기하고 몸만 나가기로 공증까지 다 받았잖아. 어, 그렇지. 무슨 말이냐 이게? 공증까지 받아?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암에 걸린 걸 알고 보험금 수익자를 어머니 이름으로 바꿨더라. 보험금 타면 보험금을 돌려주신다네? 나 하나만 믿고 사신 우리 엄마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말이세요? 나 다시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랑 어머니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해. 어머니랑 인형 꿈꾸 나랑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고 못 만나가든지.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공부까지 다 해줘가면서 키웠는데 저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제 말 들을 거 없다. 넌 내 아들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들.